텐트 쳐보신 적 있으세요? 없죠. 텐트는 항상 남자친구들이 쳤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흥은 뉴그랑 가은이랑 꺄! 여러분 피크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오, 날씨 너무 좋고요.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것. 누구나 오면은 뿅뿅뿅뿅 하트가 뿅뿅뿅 반한다는 바로 그것. 갯골 생태공원. 시흥 갯골 생태공원.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왔습니다. 크. 전기차를 타고 이제 캠핑장. 캠핑장 싹 구경 한번 이제 하러 갈 건데 셔틀 시간이 있대요. 전기차 셔틀 시간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는 동안 제가 또 서치를 따라락 해보지 않았습니까? 여기 또 갯골 생체 공원에 오면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가보시죠. 슝.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. 수상 자전거. 제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사실 그 오리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빠질까봐 못해봤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. 도전. 오! 오! 예스! 선생님! 몸무게 몇이세요? 선생님! 선생님 잠깐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요?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? 아니요, 이거 방향키는 아 제가 이렇게 길을 해주면 돌아가고 그럼 제가 늦게 돌면 아 그쪽에서만 밟으면 왼쪽으로 가는 뒤로 거군요? 뒤로 해보세요. 확 돌아가고 뒤로 해보세요. 뒤로 이거 아 오케이 되게 낭만 있게 타고 싶었는데 그냥 밟느라고 진짜 안 빼네요. 뒤, 네, 저쪽으로 네. 그렇지 오케이 조금 더 꺾고 오케이. 오, 나 방향 완전 잘해. 그죠? 스윙이. 아! 무서기야. 아, 재밌다. 재밌어요. 재밌어. 출발! 걸어서 그냥 천천히 와도 되게 낭만있고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캠핑은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. 날아가는데? 네, 이제 갯골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전기차 타고 슝 하니까 금방 오는걸요. 네. 여기 보시면 이제 샤워장도 있고 매점도 있고 네, 남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. 이곳의 제일 큰 장점은 조용하다. 멍 때리고 싶으신 분, 진짜 생각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혼자 이렇게 탁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 싹 보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아, 지금 새소리 들리세요? 개수대, 세면대, 음수대 이런 거 있고 저기 분리수거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캠핑하실 때 분리수거 꼭 안 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. 쓰레기 막 자기가 먹은 거 과일 껍데기 무슨 뭐 플라스틱 종이 박스 거기 한 곳에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방치해 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라. 모르세요? 좀 잘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. 우와 진짜 넓다. 우와 저 끝까지 보이세요?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여기 골프 쳐도 되겠는데? 자, 이 텐트가 보이시죠? 이 텐트는 우리 주무관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텐트 쳐보신 적 있으세요? 없죠. 텐트는 항상 남자친구들이 쳤죠. 못 가 있고 뭐 펼쳐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걸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무슨 텐트야? 바닥이 어디 있어? 꿰뚫고 겨우겨우 여러 피디님들과 작가님들과 우리 매니저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드디어 캠핑장을 꾸몄습니다. 따라란!
또 캠핑장에 왔으니까 캠핑장 근처를 이렇게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 오너라! 여기 막걸리 한 사발 가져오느라 예히! 원두막도 있고 경치 좋고. 내가 아빠할게, 너는 엄마 해. 자, 밥 먹어. 내가 요리했어. 먹어. 아, 애기도 너무 좋아하겠는데? 제가 이제 캠핑장에서 진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는 거는 뒷고기예요. 그거랑 김치랑 해서 후라이팬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. 버너랑.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 싹 둘러가지고 뒷고기랑 김치랑 그냥 이렇게 볶아가지고 소주를 한 잔 탁 먹잖아요? 여기 퉁퉁마디라고 적혀있는데 퉁퉁마디가 뭐지? 검색 한번 해볼까? 퉁퉁마디 너무 귀여운데 퉁퉁마디 염생식물이래요. 아, 짠물 먹고 자라는 염생식물. 아, 염생식물들로 이 데크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. 오, 되게 의미있다. 네, 이렇게 또 둘러봐서 과일과 커피를 지금 이렇게 앉았습니다. 뭐 주말에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요. 연인끼리 오셔도 되고 친구끼리 오셔도 되고 여기 오셔서 여기서 소원도 빚이고 네, 여기 또 한적하고 좋으니까 또 혼자 오셔서 네, 생각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소음이 너무 나지 않게 소리 지르거나 술 마시고 뭐 싸우다거나 그런 것도 피해주시고요. 그리고 자기가 먹은 음식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똑바로 분리수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뭐 평화로운 캠핑장이 되겠죠? 잊지 말고 나랑 약속해줘. 저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같나요? 어디 있나요?